아브람 얘기입니다.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났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언약, 나의 약속,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람과 언약을 맺는다 그럽니다. 아시겠죠? 자, 이 언약, 그래서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예.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자손이 아주 많게, 예.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일이 다 성공하도록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아브람 99세고, 자식이 없어요. 지금 99세가 돼서 자식이 없으면, 뭐, 앞으로도 자식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람의 그 부인은, 지금 90세예요. 그래서 경수는 이미 생리는 끊어졌어. 자, 남편은 99세. 부인은 생리는 이미 끊어진 상태. 생리가 끊어지면 임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임신,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이 남편으로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부인 사라가 여자로서도 임신 불가능해요. 그래서 크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지금 자식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거는 여러분, 이게 쌍방간에 하는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약속입니까? 그렇죠. 언약이란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아브라함하고 그 부부는 할 수 없는 거니까? 번성, 자손이 번성한다는 거. 그 부부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그거를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의 약속은 쌍방간의 계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언약은 일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뭐 서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나는 이렇게 하고 그렇게 계약을 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를, 특히 아브라함과 그 부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번성한다는 것은, 이거는 꿈에도 꾸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약속한다. 아들 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 사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번성했어요, 안 했어요? 와,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이 생겼어.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지킨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 자기 처지를 너무 잘 알아. 나하고 내 아내는 출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야. 여러분, 이거를 믿는다는 것이, 예? 믿는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예, 이거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약속을 했다. 그거를 믿는다는 거는, 이거는 인간으로서 믿을 수가 없어요. 없어. 성경은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예. 자,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는데, 하나님이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어느 곳에 생긴 줄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그 T세포라는 거 있어. 그걸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T세포들을, 암 있는 곳으로 보내가지고, 암세포를 다 매일매일 죽여주신다. 라고 했으면 믿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누가 믿어, 그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했으니까, 우리가 믿지. 과학자들이 그 발견하기 전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건 미친놈이었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 평범한 인간으로서는 얼토당토 않는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그 사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란 아들이 탄생을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떤 경로로 해서 나왔느냐. 자, 이제 이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이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나의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 자손이 수가 없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 사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만 된 것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 때문에 그 지역에 온갖 민족들이 다 생겨났어. 자, 그래서 그렇으니까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네가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와,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도 없는 100살짜리 99세 노인에게 뻥을 쳐도 너무 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좀 뛰어넘읍시다. 그래서 이제 이삭 얘기가 나온 대로 안 그러면 중간에 다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하나님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지금 쭉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실은 이렇게 아들을 아들을 낳게 해준다는 약속을 훨씬 전에도 하셨어요. 예. 한 십몇 년 전에도 했어. 그런데 이제 그 같은 약속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있죠, 지금.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살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내 아내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할 것이? 하고 어디에서 혼자말로 그렇죠? 그러면 속으로 마음속으로 혼자말로 참 하나님 웃기시네. 속으로 웃으면서 여러분 그랬는데 십몇 년 전에 이미 그 하나님이 한번 이 약속을 했어요. 해가지고 그때는 십몇 년 전이니까 아브라함이 한 80몇 살 된 것 같아. 근데 그때는, 그 남자도 80이 넘어도 임신을 시킬 수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 이제, 아이를 낳아준다. 그랬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을 안 믿었어. 지금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이 아브라함밖에 없어. 아브라함하고 사라밖에. 근데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할 때 안 믿어요.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교인이 진짜 진정한 교인이 아브라함하고 사라 그 부부밖에 없어. 참 따분한 하나님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이 아브라함 시대가 됐는데, 그때까지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야.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해서 그래서 인간이 지구상에 쫙 이렇게 퍼지게 됐는데 세월이 가면서 어떻게 돼? 세월이 가면서 다 조건적으로 변질돼. 그래서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어디 살았어요? 성경 보면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다.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는 지금 이라크의 어떤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은 옛날에 그때 유프라테스강 메소포타미아 평원 있는데 이제 그 지역인데 그 지역이 그 당시는 온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부유하게 온갖 문명 아주 최고로 발달된 문명을 누리면서 가장 부유하게 모든 기술 그 주위 문명들은 사람들 민족들은 다 바보처럼 사는데 그 동네는 그 이집트하고 나일강 유역과 그 유프라테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그다음에 이제 뭐 황하 지역 그다음에 인더스강 뭐 그런 강 있잖아요. 거기에는 문화가 아주 발달됐던 곳이에요. 옛날부터.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거기 문화를 슈메르 문화라고 그래요. 이 문화는 너무너무 최고도로 발달돼 가지고 그럼 요즘 말로 하면 미국에서 막 지금 AI 기술이 뭐예요? 막 발달해서 막 그 진짜 정말 그런 최고 수준의 문명을 누리다 그런 뭐 뉴욕 뭐 그런 곳이야. 그래서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고향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이 목표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제 가는 도중이에요 지금 이게.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왜 그 모든 사람이 살고 싶어 하던 그 슈메르 문화권 그 지역을 그렇게 호화롭고 다른 지역들은 다 원시적인데 그 지역들은 정말 잘 살았어요. 그 왜 떠났을까? 이제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늘에 밤에 그 많은 별 요즘은 별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속초도 공기가 좋다는데 하늘 쳐다봐야 별 몇 개 안 보여. 그렇죠? 그때 제가 어릴 때는요 막 그 별이 아직도 있는데 지금 안 보여. 공기가 오염이 돼가지고. 그 밤에 그 우리 외갓집 과수원 집 앞 마당에 돗자리 깔아놓고 여름 밤에 수박 깨서 이렇게 식구들이 먹으면서 저는 우리 외할머니 물팍을 베고.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는 거예요.
요새도 태평양 저 한가운데 가서 보면 보인다고 그래요. 별들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한 150년이 됐다. 그러면 박사님, 그 150년 전에 한국 사람들은 몽땅 다 지옥 갑니까? 이렇게 뭐. 왜? 150년 전에는, 그렇죠? 기독교라는 종교가 한국에 안 들어왔잖아. 예수이라는 예수 예자를 아무도 몰랐다니까. 그럼 우리 조상님들은 다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가고 그럴까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믿었다고 천당 가고. 이 당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나선 사람은 아브라함하고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기독교라는 종교가 들어와야만, 그 기독교라는 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기독교라는 종교를 전하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내가 우연히 선교사를 만나서 그 선교사한테 이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고, 안 배운 사람은, 선교사 못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천국 못 가는 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어수룩할까요? 여러분, 일부 세미나에서 배운 거 있잖아요. 우리 조상님들은 선교사 들어오기 전에도 누굴 알았다고? 정신님이 있고 잡신이 있는 걸 알았어. 세상에.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정신 없이 살던 놈이 다음에 보니까 뭐예요? 정신이 들었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뇌파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근데 나는 내 뇌파를 어떻게 움직이게 할지 내가 내 뇌파를 조정할 수는 없어요. 내 뇌파를 조정할 수 있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예요? 영적 에너지. 그러니까 진선미 속에 있는 그런 영적 에너지가 내 뇌파를 알파파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알파파로 만들어주는 그 생기가 막히면 어떻게 해서 악령이 내 뇌파를 어떻게 막 휘저놓는다고. 그러면 와, 요즘 머리가 복잡하다. 아, 요즘 막 죽겠네. 머리가 복잡하고 이게 뭐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이제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신경 안정제 먹고 하자. 그래서 이 악령이 이 잡신들이 들어와서 머리 이 뇌파를 확 움직이면 잡생각만 들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만 하면 잡생각이 들어. 생기만 막아버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자, 그럼 악령은 생기를 어떻게 막아요? 우리 사람들이 다 같이 살아가는데, 예. 네. 어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영혼을 팔아먹은 사람들, 영혼을 누구한테 팔아먹은 사람들, 영혼을, 누구한테 팔아먹었다 그래요? 혼을 팔아먹은 사람들, 혼을 무엇에 팔아넘겼어? 악에 팔아넘겼어. 그렇죠. 그래서, 예. 예. 그러면, 자식을 죽여버리자. 혹은, 이 자식이 어리석하니까, 사기를 치자. 그제 지금 이 자식 갖고 있는 돈을 다 그냥 사기쳐서 뺏자. 그래서 이제 탁, 사기꾼들한테 걸리면, 예. 걸려서, 꼬시고 속이고 하면 어떻게 해? 그때 속아서 돈을 덜컥 다 줘버린다.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사기당했다. 그렇게 하면 사기당한 이 어리석한 친구는 기가 막혀야 막혀요. 네, 생기가 막힐까. 그러면서 증오심과 분노와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예, 미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주로 어떻게 돼요? 그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주로, 예, 자포자기예요. 자포자기해서 뭐 이제 술 먹고 막 그러다가 병들어서 죽도록 하는 것이 악령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악령은 나를 항상 죽이는 온갖 그 방법 시나리오에서 그리고 악령들이 그 악령의 자기 마음을 팔아먹은 사람들은 더 이상 양심이란 게 있어 없어. 양심이란 게 없죠. 정말 이 한국 정치계에서도 야, 저 사람이 양심이란 게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의심이 가는 사람들 들어있죠. 그렇죠. 참 놀라운 사람. 그렇죠. 자, 그래서 막 속상하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드디어, 기가 막혀서, 이제 유전자가 꺼지고,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내가 암에 걸리게 됐단 말이야. 자, 그래가지고 이제는 돈도 날아가고, 지금 뭐, 암까지 걸리고, 이게 뭐야? 그러면 자포자기를 시켜서, 에이, 뭐 죽지 뭐. 포기야. 그런데 이 와중에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는 살 거야. 라는 생각, 자포자기와 정반대, 나는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은 나를 죽이려는 악령이 아니고, 그건 누구다? 그것이 정신님이다, 이 말이야. 아시지?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죠? 옛날에 제가 제2부반장으로 선출됐다가 그 담임 선생님이 상구야, 네가 바뀌어야지. 그럼 나도 내 자신도 옛날부터 나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도를 안 했어. 시도를. 그래서 그날부로 제가 뭐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행동으로 바뀌어보자. 웃는 것부터 해보자. 그런 생각은 그래서 그동안 오랫동안 잡신들은 악령은 나를 그렇게 행동으로 시도할 수 없도록 계속 눌러놓거든. 그 악령이 내 속에서 내가 웃으려고 그렇게 노력할 때 어떻게 하던 것들이야? 하던 것들이야. 내가 그 악령에 드디어 지배당하지 않고 나는 변할 거야. 하는 마음을 누가 넣어준 거야? 하나님, 정신님이 넣어. 그 순간이 내가 정신을 차린 사람이 됐다. 즉, 진짜 하나님, 정신은 진짜 참 하나님이란 얘기야. 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실 수,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예. 그러나 그때는, 난 하나님 안 믿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구에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지. 자, 지금 보니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하나님도 참 웃기신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믿는지 안 믿는지 알까 모를까? 알죠. 여러분. 그 이게 참 멋있는 이야기예요.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러대. 가망 없는 얘기를 하나님 하시니.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웃기지, 고만 웃기세요. 이런 말이야. 고만 웃기세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즉,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십몇 년 전에 하나 낳았어. 왜 낳냐? 하나님의 아들 준다 그래서 기다렸어 아브라함. 그래가지고 이제 사라가 부인이 임신을 하는가? 아무리 봐도 임신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냐고 하면. 아들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들을 하나, 뭐요?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라. 즉, 하나님은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무엇으로 받아들여버렸어? 아들 만들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여보, 우리가 아무래도 어떤 방법으로든 아기를 하나 낳아야 되겠는데, 나는 안 되고, 내 몸종, 그 이집트 여자야. 내 몸종, 이집트 여자 하가를 처보로 하시오.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니까 만들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무슨 눈으로 봤어? 권위주의, 명정, 아들 만들어. 네가 무슨 수를 쓰든지. 하나님은 아들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참 맨 첫 번 교인, 아브라함부터 하나님 믿어 안 믿어? 하나님 잘 안 믿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하나님 분부하신 대로,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만들어 냈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이제 누구의 조상이 되냐고 하면 지금 이슬람의 조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아랍 사람 그러면 다 누구의 후손들이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요. 그 지금 그래서 이 세계 역사를 쭉 흘러 역사는 여러분 보면 여러분 이슬람과 기독교의 전쟁으로 점철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야말로 이 세상 최대의 이단 그러면 누구 어느 교단이요? 이슬람 교단이지.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최대의 이단 교단, 기독교를 미워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자, 이제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스마엘이나 잘 돌봐주세요, 하나님. 자꾸만 아들 주신다고 그래 쌓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 네가 낳은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아니라는 거죠. 나는 약속했으면, 어떻게? 약속을 지킬 거야. 믿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번, 첫 번째는 뭐예요? 그 두 번째 하나님이 아들 준다 그럴 때 믿어서 안 믿어서? 안 믿었어.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지 않고 웃고 아, 나 이스마엘 벌써 아들 만들어 놨는데 뭘 그러십니까?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사라 사이에 아들을 낳게 해준다. 그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이야. 불임인데 뭐 어떻게 인간이 고쳐? 벌써 생리도 끊어졌는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안 믿어. 그러면 제가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자식 너 웃었어? 왜 말을 안 믿어? 그러면 너는 뭐요? 잘렸어, 아웃. 안 해요. 그 믿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그 믿지 않는 아브라함한테, 웃는 아브라함, 그리고 아들 다 만들어 놨다고 하는 아브라함. 얼마나 웃겨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영, 하나님을 뭐 만드는 거요, 지금? 하나님 똥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을 똥 만드는 놈한테, 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니한테 한 약속은, 내가 내년 이맘때, 그 하갈, 그 니 첩이 아니라, 사라가 네 아내, 지금 불임, 사라가 내게, 그리고 생리가 끊어진 사라가 너에게 날 이삭과, 너에게 날 이삭과 세울 것이다. 재차 확인하는 거예요.
네 안에 사라가 이삭을,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을 건데, 나는 이삭과 그 다음 내가 하는 약속을 이삭과 할 것이고, 그 약속은 내가, 네가 앞으로 낳을 아들 이삭과 하는 약속은 앞으로 모든 사람과 그 이삭의 후손과 영원한 약속이 될 것이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거는 믿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 약속이요. 안 믿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 약속이요. 믿는 사람. 아브라함이 이렇게 안 믿는데도 하나님은 지금 왜 이래요? 저 같으면 아브라함은 아웃. 자격 없어.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 다음 해 아브라함한테 아들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아들이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 아들이 다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떨까? 와, 내가 그때 하나님이 아들 준다는 말을 뭐요? 믿지도 않고 혼자서 웃고. 자, 그랬는데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 여러분 하나님이 또 사라한테도 얘기합니다.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약속합니다. 네 아내 사라가, 다른 여자가 아니고 네 아내 사라가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브라함, 하나님의 일행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도중에 아브라함 지부를 거쳐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집에다가 모셔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접을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장막, 그때는 집이 아니죠. 맨날 옮겨댕기는 장막. 아브라함은 아내의 사라와 함께 장막 안에 살았는데, 그 손님 대접을 하기 위해서 그 장막 안에 있는 사라에게 속히 고운 가루에다가 빵을 좀 만들어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그래서 빨리 요리를 해서, 자, 이제 대접을 해드리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일행이었어. 소돔 고모라로 향해 가는. 이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한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년 이맘때 꼭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낳다, 태어난다. 보세요. 하나님은 했던 약속 어떻게 또 합니다. 왜 그럴까? 근데 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야. 나 안 믿어. 자, 그러니까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생리가 끊어졌다.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했게? 남편 한 것처럼 똑같이 했어. 하나님 웃긴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그런 즐거움이 있을 리가 있나? 어떻게 아기를 낳아서 우리가 다 행복할 수가 있냐? 즐거움, 그런 낙이 있을 수 없다. 자, 하나님은 사라가 장막 안에서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어. 아브라함처럼 안 믿었어. 웃었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느냐?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라 하느냐? 이렇게 두 사람 다 믿어 안 믿어 부부가. 그는 제가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막 경상도 말로 때려잡으지 뭐. 믿지도 웃고. 차.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아요. 제가 하나님에서 끝났으면 어쩌게 사라가 다 웃었다고. 하나님은 안 봐도 아시는 분인데. 그럼 제가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하게? 사라! 일로 잠깐 나와봐. 응? 너 웃었지? 그럼 우리 관두자, 앉아.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정상적인 반응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렇게 안 믿는 남편과 아내에게, 여호와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인데 안돼 못하는 게 있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교인 둘이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 둘이 다 안 믿어. 자, 아브라함이 웃을 때는 어떻게 웃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웃었어요. 그 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본다고 폼은 잡았는데 마음은 뭐예요? 믿음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교회 가면 그런 사람들 세빌리스. 예. 그 형식은 예배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마음에는 예배가 없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신다 이 말이야. 박수. 그렇게 안 믿어도 하나님은 어쨌든 무슨 말까지 해가면서 내가 하나님 아니냐? 내한테 불가능이란 게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 믿는 교인들을 어떻게든지 뭐예요? 믿도록 해주려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 설득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안 그런, 그럴 목적이 없으면 성경에 뭐 이런 구질구질한 얘기, 뭐 이거 뭐, 다 지나간 얘기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겠어? 그거는 이런 일을 당했으면 사라와 아브라함은 두고두고 자식들에게 이 얘기를 해줬을까, 안 해줬을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자손들이 막 아졌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옛날에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얘기를 내가 안 믿었거든? 웃었거든? 그런데도 결국 하나님은 진짜로 그 아들 이삭을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냈어요? 만들어줬죠. 그러니, 그잘안 믿던 아브람과 사라는 이제 이삭을 탁 받고 보니 그때부터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믿겨지는 거야. 이렇게 자기들이 믿지를 않아도, 하나님께 얘기할 때픽 웃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달래가면서,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결국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도록 한 것도 누가 믿게 하신 거요?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야.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참 하나님은 그런 모욕적인 상황을 다 인내하시고 결국 그 아들을 줘가며. 그래서 이 아들을 이삭이 태어나서 그 아들을 정말 사라가 가슴에 안으면서 참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을 아무리 별로 안 믿었어도 또는 뭐요? 엎드리기만 했지 마음속에는 진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했어? 조건적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는 사실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야. 그래서도 결국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줬다. 그러면 여러분 조건적이죠, 그렇죠? 그래 하나님은 그 이삭을 낳게 해주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다 지금부터는 이런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를 맺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예, 네. 그래서 우리들이 자꾸 이제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기독교인들이 이제 선교하느라고 암 낫고 싶으시면 교회를 나오셔야죠. 믿음을 가지셔야죠. 네. 하나님이 믿음을 준다는 사실 몰라. 믿으라는 거요. 그래서 한국 교회 가면 다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를 해요? 믿습니다. 그래요. 믿음이란 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픽픽 웃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악인의 약속을 믿지도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삭이 태어나니까, 와. 이런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하다. 예. 네. 그렇게 확실하게 믿은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걸 알고 계셔야 돼. 보통 상식적으로, 그냥, 내가 믿음이 부족한데, 그래도 내 병을 낫게 해 주실까? 다 그렇게 생각해. 왜? 기독교인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시면, 그렇게 왜 열심히 나와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뭐, 당신 암을 낫게. 이런 식으로,
그래, 하나님을 올바로 알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 식의 하나님이라면, 그런 식의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지. 아, 이 자식은 교회 열심히 나오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난 이 놀라운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그야말로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요? 이런 무조건적 하나님이야말로 뭐예요? 진짜 정신이지. 부드럽고, 그렇죠? 정성스럽고, 거칠지 않고. 그러면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 150년 전에, 신라시대, 고려시대, 예. 네. 그때도 다 사람들이 뭐예요? 이런, 돈 많이 내서 제사를 크게 지내고, 막, 굿을 크게 하고, 막, 요즘도 뭐, 1억짜리 굿, 2억짜리 굿,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막, 신이 내려와서 막, 다 부자 되게 해주고, 막, 하나님이, 근데 그런 신은 사람들이 많이 믿어야 믿어요. 많이 믿지. 요즘도 뭐요? 교회 가서, 별로 평소에는 별로 헌금도 안 하던 사람들이 이제 수능이 되면 뭐 1억도 내고 막 그러잖아. 절에 댕기는 사람도 다 또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믿는다는 사람들이 조건적으로 믿고 있어. 응?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이렇게 믿었어? 나는 이렇게 못하겠어. 신이라고 하면서 신이 돈을 받는다고 생각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냐 말이야. 그래서 우리 옛날 우리 조상님들 중에도 저도 그랬는데, 그렇죠? 저는 그 옛날에 우리 때는요. 이렇게 집이 있으면 집 문 앞에 문 바로 문 대문 열고 나가면 바로 앞에 막 이렇게 뭐 콩나물 뭐 생선 구워가지고 쪼가리 그리고 밥하고 그 이렇게 한지에서 내놔요. 누구 먹으라고? 귀신들이 먹으라고. 그럼 그거 뭐 집집마다 다 해. 그래서 어린 마음에 아니 어떻게 무슨 귀신이 있고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하냐. 정말 신이 있다면 진짜 신은 어떤 신일까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 응. 결국 진짜 신. 무조건적 사랑의 신, 생명의 신을 어디서 만난 거예요? 네, 성경 안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하나님, 그런 신을 가르치는 책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직도 성경을 가지고 무슨 신을 얘기해 주고 가르치고 있어? 조건적인 신을. 네. 그러니까 참,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옛날에 7살짜리 상구도 그랬고, 아브람도 아마 7살, 8살 때부터, 지금 이 사람들이 믿는 신들은, 이거는 진짜 신이 아닌 것 같아. 왜 신이 자꾸 돈을 달라고 그랬지? 이제 그런 마음,
모든 사람이 다 가지는 마음은 그게 이제 잡신들이 다 그렇게 해서 한 거고, 그거를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6개월밖에 못 산다, 너는. 그래도 나는 뭐요? 나는 살아. 라는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야. 모든 사람들은 6개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제. 여기저기 댕기면서 뭐를 먹어야 낫냐, 뭐, 이제. 그러나, 나는 살 거야. 거기서 한 걸음도, 그렇죠, 나가서 정말 글자로서의 유전자를 만드시고 그 유전자는 생기로서 조절이 돼. 그 생기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나는 살 거야. 거기다가 그 유전자를 만드신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원숭이가 배탈 나면 뭐요? 그 배탈을 고쳐주기 위해서 숯을 먹게 하실 수 있는 분. 정말 물고기 수컷이 한 마리 없어지면 그 암컷 2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수컷으로 만들어서 이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해 주시려고 애쓰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기독교라는 종교가 들어오지 않아도 이미 무엇으로 이미 사람들은 다, 그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계실 텐데, 예, 라는 것을 생각하도록 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은 종교를 옮기는 분이 아니라 그런 진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연 앞에서 정말 아름답다. 이 꽃이 어떻게 이렇게 향기가 좋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것이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 향기를 맡고 와 좋다 할 때 진선미를 느끼면서 생기를 받고 꺼졌던 우리 유전자를 켜게 해주셨어. 그렇죠. 우리 암세포를 죽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 그분이 진짜 정신님이야. 그러니까 기독교란 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신라시대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의 중에는 어떤 분들은 그 참다운 정신님을, 정신님과 대화를 자기 마음속에서 나누고 있었던 분들이 틀림없이 뭐예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었을 거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 너 이제 여기서 살면 힘들어. 가서 하나님 앞으로 나를 만나서 나와 함께 동행하기가 힘들까? 저쪽으로 가자.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동해 가고 있는 중이거든. 그래서 저도 제가 배운 현대의학 배우면서 이건 아니잖아. 또 약 주고 약 주고 약 주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면역력이 약해서 문제인데, 그게 원인인데,
왜 면역력을 희생하면서 약을 주고? 이래가지고 나을 수가 없지. 근데 그렇게 의과대학 다니면서 고민을 했다. 우리 아버지는 나보고 상구야, 너는 병을 낫게 하는 의사가 되라. 이 아빠는 지금 이렇게 병이 못 낫고 이렇게 죽는다. 그러고 돌아가셨어. 그런데 의학을 배워보니까 내가 의사로서 완전히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낫게 할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게 뭐예요? 아니야. 그럼 유전자가 회복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회복되냐? 그래야 병이 낫는데, 결국 그것은 생기로. 그 생기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무조건적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로부터 나오는구나. 그래서 다른 친구들로부터는, 같은 의과대학 동창들로부터는 제가 뭐가 됐어? 그 뭐라 그러나? 돌팔이야. 자연요법. 이건 자연요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오직 생기로만 유전자는, 그 글자로서의 유전자는 회복될 수 있다. 그것만이 치유의 길이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게 해주시고, 그런데 이 길을 걷는데 여러분, 엄청 고생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결국은, 그래서 참, 여기 오셔서,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아까 우리 두 난소암 자매, 우리가 암 안 걸렸으면 너요, 어쩔 뻔 했냐? 이 두 아가씨들은, 파리 바게트를 운영을 했어요. 광주에서. 그래서 돈을 아주 잘 벌었어. 그것도. 그래, 두 자매가, 그래서, 야, 돈 버는 비결이 뭐냐? 빵집 해가지고. 그랬더니, 애들을 꼬시면 된대. 빵은 누가 먹고 싶어 하니까. 애들은, 그러니까 애들한테 잘해주면, 자기 집 가까이에 파리바게트 있어도, 찾아온대, 아줌마. 그래, 돈 많이 벌었대. 그런데도 지금 이 두 자매가 다, 이제 아기를 못 낳게 됐잖아. 왜? 방사선 치료 막 이래가지고 수술하고 해서 임신할 수 없게 됐어. 그런데도 남편들을 잘 만나가지고, 지금 애는 없어. 잘 만나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암 환자들 몇 분 해서, 밥 해주고, 가르치고, 예. 자기들이 암이 났으니까, 확실해요, 안 해요? 확실하거든. 그래서, 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이제 사실 생기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그, 나는 믿음이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 아브람과 사라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웃어도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믿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낳게 하실 것 같지 않아. 그런 조건적 생각은 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내가 믿음이 없더라도 나를 낳게 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다. 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의 종교적 어떤 활동이 아니라 성령의 활동으로, 성령은 이 세상 어느 곳이나 그 누구에게나 정말 아주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으로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과식을 하려고 그럴 때는 너무 많이 먹는 거야. 이제 이런 저런 식으로 우리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병을 낫게 하시려고 이렇게 애쓰시는 분이구나. 참으로 감사하다. 정말 아브라함도 이런 마음속에 이런 조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